안녕하세요. 영어과 최윤정입니다. A번 지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고2 2등급으로 설정해 놓고 A번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발전을 놓고 볼 때 유전적인 연구와 테스팅에서의 최근의 어떤 진보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문제는 인격이요, 성격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혹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스포츠와 어떤 신체 활동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번에서 체크 포인트는 weather라는 접속사를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ather는 명사절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사절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사절로 사용할 경우 wea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weather는 동격의 기능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격의 대세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원래는 이제 스포츠와 이런 심리학 자체에서 연구되어지지 않았는데 유전적인 심리학 연구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유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번 지문에서는 앞에 있는 동사하고 전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수동태가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에서 and를 등이 접속사 사이로 해서 내용상 대등 구조가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크 포인트는 등이 접속사 and를 사이로 해서 대등 구조가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은 작가들이 짧게 요약해서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들이 그들의 어떤 편집자들에게 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가들은 극단적인 그들의 원고의 어떤 길이에 대해서 긴 원 길이의 원고에 대해서 매우 후회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부분은 뭐에 후회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밑줄에서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일반적으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반대로 가정. 자, 고의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지문의 전체 내용은 몸무게를 빼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의 내용은 음식 일기에 대해서 쓰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뭘 얼만큼 먹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나씩 기록해서 하루에 자신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번의 밑줄에서는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Keep in mind, 염두에 두십시오. 습관을 어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5번 정도 당신의 감정을 체킹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하루에 5번 정도 이런 감정들을 체킹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염두에 둬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에서 체크 포인트는 명령문이 맞게 쓰여져 있는지 또한 keep이라는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3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weather부터 by nature까지 해서 일단 삽입이 되어져 있고요. 주어가 the question, is가 동사입니다. weath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부사절 모두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들어갈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명사가 있고 뒤에가 완전할 경우에는 동격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동격의 대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스 사용할지 weather를 사용할지인데 앞에 있는 설명해주는 단어가 question 어떤 의문을 나타낼 때는 동격의 that보다는 weather를 사용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해석을 하게 되면 연구조사가 인격은 유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은
학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상 등이 접속사 and는 앞에 있는 절과 지금 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should 다음에 목적어를 연결시키는 지금 대절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경우에는 생략의 규칙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and 뒤에 있는 대까지 같이 생략할 경우에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and, is로 시작하는 부분을 and, is로 시작하는 부분을 and, that을 목적어절을 연결시키는 대절을 삽입을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지금 작가가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고 후회하는 자체가 지금 기준이 과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would be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would be를 would have been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고의 지문으로 가서 4번 밑줄 보겠습니다. 맞는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고3 고2 2등급 레벨 설정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잡았던 체크 포인트는 학년과 레벨이 전혀 맞지 않는 체크 포인트였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학년이 던져지고 그 학년에 맞는 문제 포인트를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고2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그러니까 권역에 맞게 문장 구조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